하늘이시기다. 하늘이시여,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늘이시여,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소서. 하늘이시여, 우리에게 꿈과 사랑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온유와 맹세와 정결을 주소서. 하늘이시여,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떡볶이와 볶음밥과 짜장면을 주지. 가만있어. 넌 뭐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요? 아니, 너희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자유를 줘요!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부인을 달라! 자유부인을 달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유를 원한다면은 나비부인을 달라! 시끄러워! 그렇게 자유를 원한다면은 내가 풀어주겠다! 아까 풀어졌지? 빨리도 풀었구나! 내가 너희들 말이야! 응? 멈춰! 시저께서 너희들에게 내린 명령을 하달하겠다. 로마는 너희들을 포기했다. 너희들은 시저께서 짬뽕 1,400원, 참치밥 2,800원, 짜장 곱빼기 이게 바뀌었네.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풀어준 게 아니야. 어? 네? 우리 로마 제국의 태양이신 시저를 위해서 전부 다 사냥하기 위해서 내가 풀어준 거야. 알았어? 사냥을요? 사냥을요? 아, 그래. 아, 지금부터 그 사냥을 하는데 너들 저 아주 몸집 큰 동물, 어? 무섭게 생긴 거 이런 거 절대 잡지 마.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렇지. 토끼 같은 거 입고 토끼 같은 거 조그만 거 이런 것만 잡아. 지금부터 사냥을 하는데 개인 활동량을 얘기 주겠다. 우선 사자 5마리, 호랑이 5마리, 악어 22마리다. 더 이상이야. 조장님, 어떻게 그 무서운 동물을 맨손으로 따려 잡습니까? 우리에게 칼과 창을 주십시오. 맞아. 내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칼하고 창을 주게 된다면은 나 찔릴라고 그러지. 안 찔러지. 그래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은 건투사야. 맨몸으로 싸워. 그 무기를 안 준단 말이에요. 네. 아니, 왜 이래? 죽으라고. 이것 때문에 경기할 때 겁이 많아 이거. 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소팔 타코스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 이게 어떠냐고 하글쏘. 내가 언제 악썼어? 참 성질 이상하네, 내가. 악발이 컸어, 악발이 컸어. 나 이해한다. 아니, 그러면 우리 맨손으로 호랑이나 사자 같은 타보면, 그리고 우리 잡다가 죽으면 뭐 미쳤어요? 우리 그걸 잡게? 우리가 뭐 그런 바보인 줄 알아요? 내가 우리가 무슨 바보냐? 오, 바보야. 봐봐요, 바보라니까 바보 보고 바보라는 걸 갖다가 따지는 사람은 그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보잖아요. 그냥 아이고 이런, 어? 자, 지금부터 말이야. 이저 맨손으로 사냥을 하는데 이거 어떤 방법이 있겠어? 어? 자, 조장님. 나한테 질문할 때 이름을 부르려고 그랬잖아. 응. 이름도 까먹었지? 어떻게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어. 내 이름은 조절리 아우구스트로 판당 페테메테 킬로만자로 티트로 파트로스야. 예? 조절리 아우구스트로 판당 페테메테 킬로만자로 티트로 파트로스야. 조잘리 아우구스트로 안당 카테메트 킬러 완전 티트로 파트로스다. 알다. 조잘리 아우찜 아우찜에 밥을 볶아먹는 아우찜. 여기 아줌마 여기 얼마예요? 이거. 아 됐어. 이 뭐야? 조장님.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 심선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뭐야? 맞아요. 이 끈을 갖다 올가미 여기다 놓고선 여기서 만약에 사슴이 뛰어온단 말이에요. 사슴이 뛰어다 이 올가미 들어가잖아요. 한번 해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사슴 뛰어봐. 사슴. 네가 사슴이라고 치고 온다. 자, 사슴이. 그게 사슴이야? 너 사슴 너무 봤어? 학교에서 안 배웠어? 학교. 야, 심선 네가 한번 해봐. 사슴을 모르는 놈 나 참 처음 봤어요. 알았어. 자, 사슴이 이렇게 오니까 사슴이 이렇게 놓고 심선 사슴이 막 이렇게 온다. 이게 사슴이야? 어? 네. 너 입에 문 거 뭐야? 개거품이요. 어, 이거 저리 가. 이것도 뭐야? 꽃게찜. 하여간에 이 녀석들 참 무식하기는. 아! 사슴을 한 번도 못 봤어. 어? 사슴은 네. 일단 이게 뿔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 다리를 딱 놓고 엉덩이 좀 빼고. 어? 아따끔. 이게 사슴이야. 어? 사슴을 한 번도 못 봤어. 왜 또 나왔어 또? 어? 말 봤어? 못 봤어. 말 봤냐고? 못 봤다고.
니들 뒷바다님만 봤냐? 못 봤지. 말 보면 얘기해 줘. 아니 로마 제국의 제일의 검투사가 말이야 이 저 경기도 중에 말 뒷발을 차려갖고 저 모양이 됐으니 이거 참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래.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해봐. 그러니까. 조장님. 만약에 올가미로 했을 때 실패했을 경우 심선. 그렇지. 딴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무기에 무기가 있습니다. 콩 줘봐 콩. 어디서 꺼내냐? 이 콩이요. 그래. 이 보통 콩이 아니라 이게 술에 딱 담그는. 콩이에요. 무지하게 독한 술. 그래서 이 콩을 갖다가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바닥에다가? 바닥에다 뿌려놓으면 콩이 한 마리 와요. 먹다가 야 이놈들아, 로마야의 태양이 나를 이 넘어지게 빨리 바닥에다 콩을 뿌려놓는 놈. 어떤 놈이냐? 콩을 뿌리는 놈. 네가 뿌렸니? 아니요. 네가 뿌렸니? 아니요. 네가 뿌렸니? 아니요. 네가 안 뿌렸니? 아니요. 너구나. 아니. 어?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했어? 네가 뿌렸니? 아니요. 네가 뿌렸니? 아니요. 네가 뿌렸니? 아니요. 이런 줄 알지. 내가 한번 해봐요. 네가 안 뿌렸지? 네가 안 뿌렸지? 네. 네가 안 뿌렸지? 예. 네가 뿌렸지? 네. 거 봐, 너지. 네. 다음에 시작해 말이야. 어?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요거를. 사냥을 나오니까 기분이 매우 상쾌하구나. 이 사냥이라는 것은 말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동물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지만이 사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걸. 나무 같은 남 정신들 바짝 차려라. 그래, 나를 어떻게 해서 즐겁게 해주겠니? 이 콩이요, 이 보통 콩이 아니고 술을 발라놓은 콩이에요. 아주 독한 술. 이 콩을 뿌려놓잖아요. 그럼 그래. 콩이 이 콩을 먹어요 이제. 콩 먹자. 먹으면 상하 구분을 못해. 재미있는 방법이구나. 그래, 이때까지 내가 못 보던 방법이야.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콩을 죽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아니 이놈이 제정신이 든든이니? 어? 아 심선. 아니 심선 정신 차려. 저놈이 저거. 아자 진정하십시오. 네가 꽁이냐? 꽁? 아자. 야, 참소 나를. 심선, 빨리 용서를 빌어라. 용서를 빌어. 심선. 용서를 빌어. 이놈이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왔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취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놈이 제정신이 들어갔구만. 다시 그래 딱 그래겠다. 야 이놈아, 참으시오. 참으시오. 야 이놈아. 이놈이. 야 용서를 빌어. 빨리 용서 빌어. 당장 먹을 빌어. 야, 이놈이 죄송합니다. 진정하십시오. 그래, 제가 술 취한 콩 먹고 조금 취한 것 같아. 다음부터 진짜로 그래야겠다. 진짜 청소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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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야, 신선. 당장 잡으러. 용서 받으러. 이놈아. 야, 참으시오. 당장 먹을 치겠다, 내가. 야, 또 실수했어. 이제야. 이제야 무릎을 꿇고 비는구나. 정말 그래. 정말 죽을 때는 앉았다. 야, 야, 신선. 저놈들은 왜 나만 말리느냐. 이제 정신이 좀 드는구만. 그래. 참으십시오. 찾아 우리만큼은 내가 넣지 않겠다. 아, 제가 마지막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수찬 콩을 먹고 해야 이 말을 때렸던 건 정말 잘한 짓이다. 야, 정신이 좀 참으세요. 야, 참으세요. 야, 야, 야.